자, 봅시다. 오늘은 인기글부터 한번 훑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동안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걸스데이 미나 그냥. 어? 아니, 낸실행 아니에요? 미나 레전드짤 있잖아. 허벅지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벅지가 튼실하다 그래갖고 야무지다 그래가지고. 에이웨이 미나는 뭐야? 유라 미만 잡이야. 아니야, 난 미나도 좋아했어. 이제는 걸스데이 뭐하노? 하나 보니까 계속 보게 되네. 지금은 이런 섹시 아이돌 컨셉이 없대. 하도 여초에서 물어뜯으니까 아쉬울 따름이구만. 그지? 애프터스쿨 나나그나. 아, 왜전 걸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오랜만에 만난 이근과 김계란. 가짜 사나이 이후로 둘이 뭐 이렇게 딱히 하는 게 없었어요. 뭔가 서먹해진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인성 문제가 있다. 공혁준 잘 있어? 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혹시? 공혁준, 뭐, 결혼했다는 거? 노, 팍! 뭔데? 혁준상이 좀 여자친구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최근에 선범님이 임신을 해서 임신.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No, fuck! No, fuck! 인스티즈 여초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아니 Y존 EV 친언니가 보더니 거기만 토실토실하대. 사진처럼 생긴 여성용 드로즈를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언니가 쓱 보더니, 야, 너 거기 카멜 토가 왜 이렇게 토실토실하니? 짬바 짬인 듯. 거기 살이 두툼하다. 여기 짬뚝띠들이 많아졌는데, 짬뚝띠. 어감 또라이급이네. 매너가 없어진 젊은 2030 한남들.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두 지나가죠. 그냥 쌩까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자분들과 아저씨들은 도와주는데 배려를 잊은 당신에게 실제로는 들어준 10명 중에 5명이 젊은 남자였고 나머지 5명은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젊은 여자는 단 한 명도 안 들어줌. 이게 팩트구나. 도와줄 것 같은데? 젊은 남자들 뭐 솔직히 저렇게 힘들어하면은 아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도와드리고 나서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길 가잖아. 그리고 뿌듯하거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런 마음에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는데 저는 해요. 예, 네, 뭐 이거 어렵다고. 난 도와줘. 할머니들 그 니어카 끌고 가실 때 저거 하면 도와드리지. 내가 도움을 왜 받아. 여자들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꽈추 크기. 여자가 두 손으로 잡았을 때 끝이 안 튀어나오면 작은 겁니다. 작습니다. 야, 이런 가스라이팅을 왜 하는 거지? 두 손에 쏙 들어온다면 한국 평균 사이즈도 안 되는 아담한 요술봉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나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면 관계를 다시 생... 야,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씨발 이건 뭐 거의 가나 콩고급이잖아. 이 씨발년아 어떤 년이 만들었어? 개 같은 년이 쳐돌았나 이 빙신년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또라이 아니야. 나 너무 추접스러워 갖고 같은 저 비율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있는데 안 할래. 더러운 년들. 자, 저거 절대 아니죠. 전구 비율을 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주먹이 아니고, 넘어가요. 네. 전구. 아니 나는 근데 이런 채널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 출연자분들이 나중에 좀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나 오히려 이런 게 더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끼케야 저기 있으면 몇 나오겠어. 아니 그리고 저거 다 놓다가 아니야. 이거 찍는데 2천만 원 받는다고? 말 같지 않소? 지금 경제관념 뒤졌냐?
어? 이거 하나 찍는데 20-30만원 받아갈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저 한 편당 무슨 뭐 1000만원이야? 100만원, 200만원씩 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해봤자 끼케야 30만원이야, 30만원. 클로이 모레츠. 노화 속도 시리네. 키장녀 인증 레전드. 22살에 158에 40kg. 158이면 주영이보다 1cm 더 큰데. 하긴 키 작은 편이지. 작다 보니 평소에는 A라인 스커트나 박스티 같이 귀여운 분위기 주는 옷을 입었었는데 친구가 난 타이트한 게 더 잘 어울린대. 나이에도 맞고. 아무튼 연말이라 좀 옷 좀 달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 키 속이지만 샹년아, 스위치가 160인 언저리에 있는 집은 없어. 집도 못 사는 것 같은데 허물어져가는 구식 아파트. 옷 존나 못 입네. 야, 인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몸무게 40kg 맞아. 미국이라 파운드로 치는데 87.6파운드면 정확하게 39.73kg야 발이 남자발 같은데 골격이 있는데 저 몸무게 나오는 게 맞는가? 아니 그 뭐 불편하게 한 게 뭔데 대체? 받고 일방 폭행 한 대 50만 원. 아 이거 뭐 받았대? 엄태웅이잖아. 깐부 할아버지 그날. 뭐 약간 뭐 이박사 아저씨 같기도 하고. 아레나 합업 찍었음. 발렌시아가랑 협업? 요. 우유남 아저씨. 뭐야?
이찬혁 열애예요? 이세롬? 누구야 이세롬은? 프로미스나인의 이세롬? 어허... 그래요? 야, 일만 능력 있네. 근데 그럴만 하잖아. 매력을 느끼겠지. 오늘자 호날두 애새끼도 인증. 벤치행 됐어? 어떻게 됐길래? 경기 안 끝났는데 나갔다고? 교체당했어? 아, 경기가 이겼는데 자기는 벤치 신세여서 나갔다고? 진짜 프로옷이 결여되어 있는 새끼네.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니 뭐 메시한테 만년 2등이지 뭐 평생 2등이지 이래도 2등이 어디야, 그 많은 축구선수 중에서. 커리어로서는 거의 진짜 정점에 대단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년에 추악해지나? 아니, 누구나 다 한때가 있는 거고 내려올 시기를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삐져가지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저렇게 가버리는 게 참 애새끼두네. 어? 저 꼭지 꼬집고 싶네, 씨벌렁. 병신 아니야. 자기 팀 이겼으면 기뻐해주고 그래야 될 것을 지금 뭐 주인공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건방진 놈. 아, 거기다가 지금 다른 팀 가고 싶다고 역으로 오퍼했는데 전부 다 거부당했다고? 헐. 메뉴에서 폼 올리는 거 아님? 폼 올려도 이제 안 사가려고 할 것 같아. 미국이나 가라. 미국은 돈 많이 준단다. 인기글 말고 요걸로 보죠. 실시간 X대 호날두는 뭐야? 메뉴에서 공식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새끼 삐져도 시전하다 꼬맹이들하고 2군 뛰어야 된다고? 오피셜이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김태호 PD 새 예능. 근데 유튜버들이랑 같이 한대요. 주사위로 떠나는 세계 여행. 서울에서 서쪽으로 출발해서 누군가 다시 서울에 도착하면 게임 끝난다고. 와, 재밌겠다. 콘텐츠 조회수 총 합이 제일 높은 한 명에게는 모든 여행 유튜버들의 꿈의 장소 여행권을 증정하겠다. 국내 유튜버들이 한 번도 못 가본 곳을. 우주여행? 오, 김태호 PD 판을 너무 크게 버리는데?
이야 재밌겠다. 그래도 김태호 PD 하면은 또 무리수는 아님 무한도전도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었음. PD계의 또 저기잖아 양대산맥이잖아. 이 정도면 뭐 진용진의 새로운 머니게임 같은 게임이 나왔대요. 버튼 게임. 로렌이 나온다고? 어디? 오른쪽 위에. 어 그러네? 지린다. 또 누가 있죠? 오랜만에 다 모르겠다고? 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양홍원 인스타 많이 말랐네? 내 팬들에게 너네 앞에 서고 싶었는데 사실 다른 시간이 필요했다. 난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아직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얼굴로 너네 앞에서 노래를 불러줄 수가 없다. 1년 안에 분명히 1집 앨범 발매한 것처럼 나타날게. 그때 내가 바보 형들, 병신 어른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미지근한 남성이 아니길 바래. 내 새로운 작품들로 니네 돈을 개벌어 나도 체인을 두르고 벤츠를 탈 거야. 내 꿈이야. 안녕 사랑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양홍은 지금 그런 얘기 많긴 하더라. 마약으로 사람들이 너무 몰던데. 어제자 양홍은 인스타 연습해야지 여러분. 나올 거니까 한다고 같이 있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전부 다 믹스 끝났고 믹스 끝나서 신나는 마음에 술 먹고 이제 연습해. 댓글도 좀 안 좋긴 하더라고 보니까. 마음고생해서 상을 쓸 수도 있지. 근데 이거 갖다가 뭐 양홍원이 뭐 약물을 했네 어쨌네 이거는 좀 너무 개 억가 아닌가? 근데 입술 퉁퉁한 거 보니 약한 거 맞네. 기억이 아이 뭐 자꾸 약했대. 약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양홍원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조금 초췌해졌다고 약했다 그래버리면 어떡하나. 맞잖아. 일로와 일로와 도망가 뿐. 왔나? 예. 만져. 너 방청객에. 방청객이요? 오 머리 길렀네. 머리 붙임머리 잘 받았어? 어. 얼마짜리냐 그거? 얼마짜리? 몰라요. 어? 얼마짜리야? 친구가 하는 거라서. 친구 프리미엄 얼마짜리? 어? 친구 프리미엄. 원래는 붙임머리 한 20만 원 해. 싸게 해도.
나는 훨씬 싸게 했어. 아닌데? 내가 알기론 부침머리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넘어간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아니야 뭐 사기당한 거 아니야? 무슨 100만 원이야? 임무로 해도 임무로 해도 100만 원 말도 안 돼. 무슨 그거는 뭐 머리 심는 거 아니야? 까불지 마. 알았어. 머리 심는 거 누가 물어본 듯? 소민이가 좀 경박했습니다, 형님. 아이들 저기 데려다 주고 와. 어 냄새 봐. 시옷 비웁녀다. 냄새 왜 이래? 뭘로? 뭘로? 어 방구 소리 맞아. 무슨 소린 줄 알았어? 순간 댕댕이가 짖는 소리인 줄 키읔키읔키읔 방구 시바라. 진짜 마비 들렸네. 잔치 방구 시옵비. 개구리 터트리는 소린데요? 개구리 터트리는 소리를. 아니 개구리를 터트려 봤어? 머리 처 안 감았나 했더니 대가리 다 떨려서 방구 공기 지퍼락에 넣은 상품이다. 독거 노가다 할배 머리 하고 있었노. 재밌어. 꿀잼이로구만. 어휴 내가 아는 어떤 시끌 레버튜버령이랑 방구가 맞먹노. 덕거는 할배가 존나 웃기네. 주영아 뭐해? 뭐해? 빨리 하고 와. 코트씨 오늘 아프리카 BJ들 사이에서 난리였던 거 알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말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제 이야기요? 꽤나 됐는데요? 오래됐는데요? 10월 10일 날 밝혔는데 이제 10일이 넘어갔는데. 넘어갑시다. 응. 머리 그래도 이거 잘 붙였네. 응. 오, 비싼 걸로 했네? 아는 척하네. 알아. 원래 뭐 이거 저기 원래 이거 되게 약간 좀 빨대 같은 느낌 나고 약간 그런 그 퍽퍽한 거는 비싸고 이거는 제일 아 그게 제일 싸고 이게 제일 비싼 거잖아. 비싼 거 있네. 안녕 바다 안녕. 아 바다 고마워 500개 나이다 나이다. 이거 저기 얇은 거잖아. 오빠. 그게 제일 싼 게 제일 비싼 거. 오빠가 말하는 거는 나 중학교 때 하던 거 하던 기술. 제일 비싼 게 아니야? 지금 이 얇은 게 제일 비싼 이, 건데? 이 기법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는 척 한다고. 아니 근데 빨대같이 그거는 왜 옛날 거라고. 네가 나를 무시해? 옛날 거라고. 또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오빠가. 내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알아. 응 알았어 잘. 디자이너로 몇 년을 근무했는데 지금. 어? 잘했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제가 박철 헤어샵에서 디자이너였는데 뭔 소리예요? 알았어. 그때 내가 디자이너 시절 때가 윤드레 양이었어 내가. 예. 박철이 아니라 박승철이요. 맞아요. 예. 박승철이요. 예. 윤드레 양 시절 때. 디자이너 공부 열심히 했었죠. 비달사순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머리 잘 만졌죠 옛날에. 예. 저한테 머리 자르려면 85만원씩 내셔야 되는데. 대단하다. 윤들의 앙 김오찌맨이라고요? 제 풀네임이 윤들의 앙 김오찌맨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멋진 분들이네. 여기 허원 갤러리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괜찮네. 왜 이렇게 남자같이 옷을 입고 다니냐? 아, 편하게 모래하러 갔다 온 거잖아.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급발대 기법 옛날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내일 그래? 바로 여자같이 입어줄게. 옷이 이뻐요? 저요? 그럴 리가. 제가 입는 티셔츠 중에 제일 비싼 티셔츠예요. 예. 아디다스 한정판 카니에 웨스트 스페셜 에디션이야. 좀 더 왜 이렇게 목이 형은 이렇게 몸매가 여자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원래 네 다음 쿠팡맨. 예. 개자식 10저씨 스타일이라고요? 제발 모가지 쭉 늘어난 그지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싫아아! 유채영씨 돌아가신 거 진짜 안타까웠지. 솜사탕 가격? 커플로 하면은 3,000개고 나 혼자 추는 거면은 2,000개야. 아, 야,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이야 진짜 마음이. 그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그것도 약간 이런 배경인 거 같아요. 우리 어떻게든 사랑해야만 해요. 그 노래? 너는 내 운명.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병에 시한부 이렇게 그 사연을 보고 맞아. 만든 노래.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막 우는데 그 막 진짜 나도 눈물 나더라. 그분 막 산에 가서 아직도 사신다고 하대. 너는 내 운명.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어? 넌 내가 결혼 생각하다가 어? 만약에 저기 뭐 이렇게 지병으로 죽어. 그러면 너는 이것도 겟 또 다재 이러면서 으쿄 이런 거 아니야? 쾌재를 부르려나? 노노노노. 앞에서 막 울다가 뒤에서 우효 개또 다재. 앞에서 막 이렇게 울다가 뒤에 가서 씩 이렇게. 재미없어. 이게 재미가 없어. 그게 나야. 그게 너야? 응, 그게 오빠의 짐이야. 알겠다. 포르쉐 타이칸 뭐 카카오 자동차인데 뭐야 이게 뭐예요?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부 임직원용으로 빌려주는 거라고. 아 타이칸을 갖다가 이게 재밌어? 아니 걔 노잼이라서 그냥 넘겼는데 너넨 샤워하면서 오줌 싸지 마라. 샤워하면서 맨날 오줌 싸거든? 머리 감으면서 오줌 싸는 게 습관인데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줌 싸버렸다.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걔 노잼 주작 그래. 이렇게 이렇게 웃어준다고? 아하 그에 반대. 주영 누나 봤으니까 갈게요. 가지 마. 바다 가지 마. 왜?
여기 좀 열어라. 너의 노잼이 지금 방 안을 가득 채워서 이것이 열기로 내 열 받으려 그런다. 어? 정말 노잼이구나. 어우 시원하다. 깜짝이야. 노제문 맞아 노제문이 껴버렸네. 요즘 예능이 재미가 없는 이유 힐링이랍시고 연예인들 친목 여행 찍는 게 예능이냐.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한 유튜버가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밝힌 생각이 네티즌들의 격한 공감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1일 유튜브 김레일의 방구석 세상에는 개인적으로 요즘 예능을 잘 안 보게 된 이유라고 네티즌들이 공감. 이분이 김레일님이야? 그래요. 처음 뵙는 분인데 엄청 영향력 있는 분인가 보다. 너 알아? 응. 근데 유튜버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기사에 떴다고? 저는 예능을 좀 고생하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식당 열어서 부지런하게 돈가스 튀기고 런닝맨처럼 이름표 뜯으러 열심히 뛰어다니고 빠듯한 예산에서 힘든 여행이 좋지. 활동 20년 만에 가지는 꿀맛 같은 휴식 힐링이랍시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화면만 겁나 뽀샤시하게 해가지고 그게 예능이야 그게. 어? 그렇군요. 안 보면 그만 아니야? 족박은 한국 예능, 연예계 애새끼들 데리고 나와서 서로 낄낄대고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생활하는 거 보여주면 박탈감 존나 느끼기 위해서 부부싸움 만드는 원흉. 근데 나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와서 저런 예능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눈이 가겠어요? 나는 다른 시선으로 봐요. 예능이라는 게 저거 무한도전 2 만들어보려고 MBC의 예능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갖고 멤버들 한 명 한 명 진짜 예능감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갖다 찍었는데도 아무도 안 봐줬는데요. 시청률이 좆박은 거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런 게 존나 커요. 예. 그리고 저게 그나마 팬덤들 끌어갖고, 예? 그 연예인의 팬덤, 이런 사람들 끌어갖고, 이제, 그걸로 시청률 찍고 뭐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뭐 예전처럼 무한도전 이런 거는 사실 추억은 미화된다 그래갖고, 이 당시 예능이 이런 게 재밌었지, 지금 와서 이게 먹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바보들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재밌을 거다, 예전이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전 거를 왜 안 만들겠어요? 만들면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밌었던 거고, 무한도전 마지막쯤엔 내가 정확하게 무한도전 아세요? 응. 봤어요? 잘 안 보지? 그것도 안 봤지, 너?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노잼이지. 그래서, 무한도전 맨 마지막쯤에 이렇게 멤버들이 많이 교체되고 나서 양세형 씨, 조세호 씨 투입되고 나서 무한도전이 시청률이 너무 좆박은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너무 침체화가 되고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지. 그만하자. 박수칠 때 떠나자. 우리 추해져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거지. 지금 와서 무한도전 보면 몇 개 레전드 편이 재밌었던 거지. 사실 무한도전 매 회마다 재밌진 않았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예전 예능이랑 지금 왜 예능을 안 보냐? 지금은 예능이 지금 보면은 예능에서 날고기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경규 씨, 김구라 씨, 신동엽 씨, 유재석 씨. 예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나이가 40대, 50대가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50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크고, 요즘 10대, 20대들은 이런 예능보다도 죄다 개그 프로그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로 떠난 거야. 유튜브 쪽으로 떠나고 인플루언서 쪽으로 떠나고 갈 길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잖아. 예전에는 성공하려고 이제 예체능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무조건 TV에 입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자격을 가지려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길이 너무나도 많아. 유튜브도 있고 방송 인터넷 방송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아주 여러 곳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10대 20대 사람 예능인들이 굳이 TV에 나와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는 워낙 그것도 높고 허들도 높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능을 살리고 뭐하고 하겠어. 우리 옛날에 재밌었던 그 TV에 나오던 아저씨들이 지금도 TV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이 바뀐 거지 예능인 고령화는 남은 TV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곧 고여가는 거고 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세대를 뒷받침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예능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다 TV 뭐 유튜브 이제 체계가 그냥 허물어졌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TV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홍보도 다 유튜브로다가 하고 막 그러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를 TV 앞에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예능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그래도 다 유튜브로 보죠. 바빠 죽겠는데 누가 TV 앞에 앉아갖고 그거 보고 있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 요즘은 플랫폼 요즘 이제 콘텐츠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죽하면 틱톡이 그렇게 잘 됐겠어요. 예, 그만큼 소비도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지루하고 이런 거 딱질색이야. 예, 매 주마다 이런 건 주말 예능을 내보내야 되는데 머리 터지죠. 예. 물 하나만 더 갖고 와도 돼요? 말이 더럽게 많다 그러는데 그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지 그럼 말 많이 안 합니까? 에? 개새끼야? 저런 휘발람을 봤나?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말하는 사람한테 휘발 새벽 이 시간에 이 텐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재미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 개삼녀의 새끼들아 건방진 놈의 새끼들 하여간에 인터넷 방송 보는 새끼들은 개새끼들밖에 없어 이 휘발람들 나 열받게 하고 있어. 말 많다네 나한테. 말이 많아야지 개새끼야 그러면은 수화로 할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칙칙칙칙 뻔뻔하게 말이 많네. 자대기 올려치기 전에 수잘대기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 이 건방진 놈의 자식들아. 아 이분 근데 이분 돌아가셨다는 그 썰만 있었지 없었잖아요. 한참 예전 일인데 지역 장소가 일치 지역 나이 장소가 일치할 뿐이지 이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 좀 예전 일이라서 현재 모든 악질짓이 드러나고 있는 SPC. 너 이거 SPC 알아? 최근에 뭔데? 파리바게뜨. 근데 왜 이렇게 자신없이 이러고 있어 나보고? 말해도 돼? 말해도 되지. 아니 인터넷 방송이란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야. 소신 발언 해보세요. 아니 근데 나 안 그래도 내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파리바게뜨 결국엔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피가 묻은 그대로 바로 공장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장에 있는 공장 돌리는 하나의 그냥 부품 정도로 여기고 이게 노동자의 가치를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진짜 공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는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 예? 근데 사실 그 파리바게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리바게뜨 불매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열사 자체가 파리바게뜨 우리 해피포인트 정립하시겠어요? 그 말은 즉 해피포인트 그 라인들이 다 파리바게뜨 그 라인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카페에서 파는 빵이 그 같은 공장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어. 불매운동 해가지고 이 새끼들
민심으로 좀 저기를 해야지, 다스려야지. 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 그니까 그걸로 될까 문제인 거야. 노동의 가치가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냥 바로 공장 돌리고 저기 하는 일이면, 아니 무슨 사람을 하나 뭐 그냥 정말 공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취급하고, 그치? 어?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공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람이, 그치? 죽었는데 그건 나이도 어리더만. 그래서 불매만으로 혼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나는. 그 정도의 불매하면은 그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먹기 찝찝하지 않아요? 약반 부사장 이거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봅시다. 약반 부사장 경영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복귀하니까 영원, 영구가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말장난하네. 심지어 사후 처리도 함께 대화 나누고 밥 먹으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음날 출근 요구를 했다. 윗대가리들 사람 새끼들 맞나? 인두껍을 쓴 마귀 새끼들이라고. 진짜 절대 안 먹어야겠다. 역겹다. 그야말로 피 묻은 빵이 아닌가? 방금까지 얘기하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시체를 수습하는 게 어떤 심정일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일해도 되겠냐? 감정도 없냐? 우리가 바로 엊그제 죽었는데 왜 계속 일을 시켰을까? 고용노동부 조치로 현장 차례로 폐쇄. 가맹점 피해 우려. 생산 계속. 가맹점에 피해가 갈까봐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다. 포켓몬빵이 남아돌다니. SPC 불매에 6천여 가맹점주가 가슴앓이 하고 있다. 바로 자영업자 감정호소 선동기사를 올려버리고 SPC 3립 2분기 영업이 235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응, 포켓몬빵으로 돈 존나 쓸어 담았어. 가맹점 피해는 네가 금전적으로 니네가 보상을 해야지. 원래 파리바게뜨가 내 또려줘 가야겠다. SPC 상품 다 피할 수 없다면 빠바도 피하려고 한다. 계열사 하나라도 매출 반토막 놔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어쨌건 그것도 불매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 죽은 근무자 A씨의 마지막 카톡이었대. 졸려 죽겠다. 내일 데뷔해서 치킨 500봉 깔 예정. 난 이제 죽었다. 치킨 500봉을 깐다는 것 자체가 사람 한 사람이 하기에는 과도한 업무다. 이거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계속 이어졌었다. 엄청난 업무 강도. 이래서 야간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일 나 혼자 다 하는 거 들킬까봐. 기계에 끼어 돌아가신 A씨 생전 카톡. 열악한 업무 환경 또한 문제가 됐었고요.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다 기계 몸이 끼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빵 공장에서 사망 현장을 가림막을 거더니 아직도 피 흔적이 남아있었다. 감정도 없는 기계 취급을 하더라. 여기에 이제 SPC 악동 뮤지션 사건은 뭐야? 수현이 콩떡 빙수 앨범에 사인 요청하면 사인 안 해준대. 사인 안 해주는 건 꽤 오래된 것 같고 최근 쇼츠 컨텐츠로도 사용할 정도면 콩... 아, 이 일로 인해서 수현도 이걸 하고 있다? 이 노력을 한다? 뭔 말이야? 악뮤 콩떡 빙수 노래 나올 때 소속사가 없어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는 그거 수속곡 리믹스로 마음대로 편곡해서 이용했다. 뭔 말이지 이게? 파리바게뜨랑 악동뮤지션이랑 계약 당시 잘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다고. 매년 새로운 콩떡빙수가 나오지만 다 새로 녹음한 노래가 아닌 오리지널 콩떡빙수 리믹싱한 복제품들이고 악뮤를 이를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콩떡빙수라는 노래 자체를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리믹스해가지고 계속 재계약을 하거나 악뮤에게는 그 이상의 개런티를 주지 않고 그 곡을 하나를 계속 이용했다라는 얘기지. 사실 저 경우에 그 저작권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파리바게뜨가 가져갔을 테니까.
그러면 악뮤는 실현자만 갖고 있는 거야. 저작권하고 실현자하고 달라요. 이 개 싸가지 없는 SPC 이씨 이 새끼들 뭘 계열사가 많아. 파스코치도 있네. 아는 브랜드 뭐 있어? 파바, 베라, 던킨, 삼립, 파리크라상. 몰라. 파리크라상이 약간 고급 케이크 팔고 막 이런. 비싸요 저희. 비싸? 비싸. 근데 형 저 드렸잖아요 형한테 동그란 거 바움쿠엔 그거 파리크라상 거예요. 몰라. 하지만 문어발 사업, 너무나도 많은 SPC 브랜드, 맘스터치, 노브랜드 버거, 신규 버거 프랜차이즈 성장에 SPC 삼립이 웃고 있다. 버거의 핵심인 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안 엮인 곳이 없네? 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 정도로 안 엮인 곳이 없는데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매운동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게 하다못해 롯데리아 빵까지도 여기 라인이라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든 사람들. 너 진짜 똑똑한 아이구나. 내가 아까부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 계속했거든. 근데 불매가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매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해결 방법을 또 모르겠어. 아니 씨발놈들이 노동자의 이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짓밟아버려고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진짜 천불이 나겠네. SPC 개그특년들 돈 쓰러. 아니 씨발 이거 개 사이코 새끼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야 점주들이 손해볼까봐 라는 게 말이 돼? 아니 물론 손해는 보겠지. 아니 근데 일단은 같이 공장에서 얘기하고 하던 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한 명이 어느 날 기계에 끼어갖고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진짜로 좀 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된 기업이라면 같이 일했던 같은 그 관계도를 좀 듣고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조금 치유해주고 어? 그런 처우가 우선이지. 이 씨발놈들 빨리 가림막 쳐버리고 치워버리고 나서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일했던 사람들 내일 당장 나와서 내일도 일하라고 하는 게 이건 씨발 중국 공산당이야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인간의 그 저기를 짓밟는 짓이야.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대가리에서 먼저 나온 생각인지를 알고 싶어. 어느 윗선까지 응? 그 생각이 나온 건지. 장례식장 정말 빵 사건도 그렇고 SPC가 장례식장에 단팥빵 놓고 갔다. 와 제발 와.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 제발. 이거 진짜 야 이 새끼들 진짜 대박이네. 야 이 새끼들 진짜 민심 터지게 이건 역대급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남양은 적어도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어? 갖다 팔라고 강매하고 깡패 짓을 했지 이런 개 사이코 짓은 안 했잖아. 사람을 갈아놓고 만든 빵을 어떻게 먹냐.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는데 다음날에 또 해당 공장 내 기계가 가동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SNS상에서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SPC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기업 식품이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 베이커리. 야 근데 우리나라의 아주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밀가루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전부 다 SPC가 엮여 있네. 그러니까. 와 씨, 이거 좀 빡센데. 우리 최근에 뭐 먹었지? 나는 오늘 혼자 6일상 피자를 먹었어. 6일상 피자랑 SPC랑 관련이 있나? 알아봐야 되겠는걸? 아까 거기에는 없었어.
최근에 우리 저런 거 뭐 먹었었지? 뭐 시켜먹은 거 있었나? 빵 종류는 없지 않나? 전에 케이크 먹었잖아요 이제. 케이크? 네. 근데 이 일 있기 전이잖아. 그래도 그 투썸 거였나? 예, 네, 투썸 거. 투썸은 안 엮여있잖아.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약간 우리가 그게 생기는 게 뭐 생긴다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게 일단 밀가루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흠칫한단 말이야. 근데 관련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진짜 뭐 지금 솔직히 불매 운동한다고 해결될 게 아님. 그니까 그래. 아니 불매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아냐? 어 난 이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죽일 거면 어? 법으로 제대로 죽여야지. 아니야 나 이 새끼들 그냥 정의봉 가지고 아, 이 쉬발놈들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윗선부터 그냥 도장 깨게 하고 싶네. 진짜로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라 맨 위 꼭대기부터 갖고 그냥 대가리 한 대씩 후려 치고 치고 싶네. 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 말이 되냐 이게? 야 감정이 야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진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아 이제 입장 바꿔 여러분들. 어? 가자 시발 내가 도와줄게 개장년들 대갈털 다 찢어버리고 싶다. 아니 옆에서 일하던 거의 다 SBC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기계 끼어가지고 죽었는데 핏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지워져 있는데 가림막 쳐놓고 다음날 당장 일하라고 하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으로 노동법으로 그런 게 없나? 누군가가 죽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어? 정신적으로 치유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를 해야지. 이거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음날에 그 사람이 죽어갖고 없어졌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뭔가 거기서 오는 어떤 현타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자 말이야. 어? 그니까 근데 거기다가 씨발 팟빵을 쳐보내고 있고 이 개 미친놈들 아니냐고. 어? 그 밑에 점주들은 다 죽을까요가 아니라 사망하신 소식은 정말 마음 아팠는데 장례식장에 팟빵 보낸 게 시옷비옷 진짜. 야 이 새끼들 진짜 시발 완전 상종 못할 새끼들이네. 개새끼들 이거. 아니 진짜 다른 무엇보다도 이건 진짜 빡친다. 거기서 다음날에 같이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프리카 대표가 사고 치면 아프리카 BJ들 방송 보면 안 돼? 무지성 불매가 답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게 이성적인 얘기긴 하다. 아까 주영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씨발 법적으로 정말 타격이 있을 만큼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윗대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누가 제대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거 있고 나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법은 이제 미리 그 기존에 있던 그 법 체계로 판단을 해야지.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고인한테 박시바 진짜 존나 해봐잖아 개빡친다. 아니 근데 좀 난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기업이 커지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그러니까 잘해 왔기 때문에 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을까? 그런 거 있잖아. 못되게 굴고 뒤에서 이게 다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거야. 근데 이제서야 약간 걸린 거겠지? 원래 이런 새끼들 있네. 그쵸 그쵸. 그런 생각하면 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대신 빵 공장을 간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 이 하고 매스컴 타면 질뺐다 싶어서 대국민 사과 대표 사퇴하고 잠잠해질 때 기다리겠지. 요새 사장이 더 어려져 주간에서 야간 근무로 바꿨는데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하게 한 게 죄스럽다고. 유족들은 어떻겠어.
응 맞아. 주영개야 원래 악마 새끼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크게 된다. 그니까 해당 시공 자를 비운 사이야. 제가 저 기계 쓰는 곳에서, 이건 오피셜은 아니야 여러분들. 뭐 주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저거 소스 배합기 그물망이 있어도 안에 통으로 얼려있는 소스를 넣어야 해서 그 그물망을 열어야 된다고 직접. 게다가 배합기에 재료 넣기 편하게 하려고 주입구 위치도 엄청 낮다고. 저거 하루 일하고 너무 위험해서 도망쳤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남자인 저도 소스 넣을 때 힘들었는데 여자분이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팩트 체킹은 안 된 건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 십새끼들이네. SPC는 당분간 빵 생산을 멈추세요.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서 몸이 비틀려 죽었다는 그 공장에서 생산된 빵을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판매하는 것은 비인간적입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소스 배합기에 끼어 죽은 노동자의 원혼이 조금이라도 가시고 난 다음에 빵을 생산하십시오. 사태가 심각해지니 허경인 회장 이틀 만에 공식 사과를 했다. 이 아저씨가 회장인가 보네. 생긴 것 같다 뭐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참 표독스럽게 생겼네 이 아저씨 이거. 어? 똑바로 하는 거냐! 아 나는 할래. 형 SPC 넘어가자. 그냥 존나 꼴보기 싫다. 나는 근데 아 근데 점주들은 뭔 피해야. 맞지? 안 할래. 아니 할래 안 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안 할래. 나는 만약에 한 게 이게 또 점주들이 또 엄한 나 때문에 또 피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근데 내 스스로 자체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해. 너 알잖아. 나 뭐 좋아하니? 네가 지금 나를 봤을 때 오빠 은근 한식 좋아해. 맞아. 나 아재 입맛이야. 나 그리고 달달한 빵 좋아하니 싫어해. 아 싫어해. 존나 싫어해. 단 거 싫어해. 어 팥도 싫어하고 던킨 도넛도 안 먹고. 던킨 도넛도 네가 먹자 그랬고 도넛 하나 먹은 거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안 먹어 나. 리얼로 던킨 도넛 아니야? 배합기 끼는 이유 시뮬레이션 된 게 있다고? 바로 봐줄게. 여름이가 참 이런 거 자료 잘 찾더라. 아. 어, 너무 끔찍한데? 이게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배합기에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벽에 있는 걸 이렇게 쑤셔넣는 거구만. 아니 근데 저 큰 회사에서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돌아가는 날에 그대로 아작난다고. 회전하는 물체가 있는 공간에 손이나 기구를 넣는 게 아니다. 반죽이 뭉치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 건데 긴 거를 넣어도 이물질 때문에 안 된다고.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임. 안전수칙 완전 어? 개나 줘버린 거라고. 아는데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안전을 포기한 만큼 효율이 올라가니까. 실제 사용 영상인데 속도가 존나 빠르다고. 아까 그 댓글이 맞았네 그러면.
진짜 에반데. 근데 생각이 많아지네. 근데 여러분들 그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방송에서 함부로 불매 운동 하겠다 안 하겠다 내 소신을 밝히진 않겠어. 근데 그건 있어.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뉴스로 접하거나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아는 정도 이런 상황까지 알게 돼 버리면 신경 쓰여.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나 신경 쓸 것 같은데? 내 아무리 돼지 새끼라지만은 던킨 도넛 먹고 싶으면은 던킨 도넛 내가 먹겠어? 안 먹어. 안 먹어 나는. 아, 나 애초에 빵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은 영향 가지. 뭔가 양심적으로 뭔가 죄책감이 적이 되는데. SPC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그런 문제겠네. 하나하나 다 사가야 되네. 빌드업이 너무 병신같이 흘러갔어. 팥빵 갔다가 그 빵 때문에 빵 때문에 이러는 사람. 아 씨발 능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만히나 있던가. 그러니까 아니 빵 주면 씨발 좋아할 줄 알아. 아니 뭐 빵 아니 그 유가족들이 그 빵 먹으면 무슨 생각하겠어. 내 말이 공장에서 빵 만들다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보낸 새끼 그 새끼는 잘라야겠다 진짜. 아, 자르는 걸로 안 돼 진짜. 그거는 아니 어떤 나 지금 정신과 보내야 되는 거야? 병원에 뭐야? 아 이제 정신 아니 근데 정신과를 보내고 이거는 월권이지 뭐. 아니 정신병원에 아니, 가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거, 잠재적 범죄자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근데 이제 저 뭐야 하여간에 씨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자아가 없어버리는 거지 그 윗대가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경영진들 몇몇 제외하고는 그냥 다 자아가 없을 새끼들이야. 이 와중에 포켓몬빵은 없어서 못 팔죠? 기웃. 뭔 소리야? 포켓몬빵이 안 팔린다고 지금 기사 났는데. 그랬대요. 분탕질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아니지. 야 이거 일본 불매운동이랑은 좀 질적으로 달라 이 모지라. 그거 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죽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이지. 그거 포켓몬반 사먹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일본 불매운동할 때도 도요타 차라든지 이런 거 차 보이면 갔다가 그냥 차 범퍼 그냥 찌그러뜨려 놓고 그냥 유리창에다 돌 던지고 이런 개새끼들 막 차 문 긁어버리고 이런 새끼들 있더라고. 강요로 해선 절대 안 될 일이야. 남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 가치관을 주장하듯이 존중을 해야지. 뭐 씨발 뭐 중국도 아니고 왜 그래.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먹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라고 거기다가 뭐라고 해줄 필요도 없는 거야. 캣맘이랑 같은 짓거리니까 그런 선동이라 이런 건 하지 말고 다들 자기 가치관에 맞게끔 행동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나는. 뭔 말인지 알죠? 나는 안 먹을 듯. 진짜 근데 주영이가 좀 의외네.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수도가 어디야? 워싱턴. 오 USA 그러면 뭐야? 안전수칙 무시하고 바쁘니까 USA 그냥 가고 지시한 새끼들부터 조지고 봐야지. 뭐의 약자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왜 조용해지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오케이? 완전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다니까? 옥스퍼드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어디? 옥수역. 옥수역이요? 맞죠 맞죠. 통상적이라고에 소름 끼치네. 그냥 융통성이 없네. 아니 근데 USA 모르는 건 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USA를 왜 모르지? 좀 실망스럽다. 100은 뭐야? 100! 빨리 1000은 뭐야? 1000. 만은 뭐야? 밀리언. 지금도 모르는 새끼가 뭔 의미고. 와. 원 많이 뭐야? 많이 뭐야? 100. 어? 1000. 원 봐봐. 그럼 밀리언. 그러니까 봐봐. 들어봐. 자. 너 진짜 이걸 모른다고? 100.
텐헌드레드. 어? 그 다음에 텐헌드레드가 뭐야? 이게 천이랑 똑같아요. 텐헌드레드. 어 알았어. 따우젠. 따우젠이 열 개는 뭐야? 텐따우젠. 어? 그 다음 뭐야? 밀리언. 그 다음 뭐야? 빌리언. 진짜 아 진짜 너한테 디스를 받고 싶다. 빌리언. 재미없어. 빨리 넘어가. 저스티스. 그냥 저스티스. 어?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인 거야. 이 족밥 아마추어 새끼들아. 브릴리언. 왜 그래? 족밥 아마추어 새끼들아. 와 자식농사 자식농사 족밥 같다 어떡하냐. 괜찮아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야. 만일 자식을 낳는다? 난 진짜 내 동문한테 다 맡기면은 되겠지. 성지고? 아니? 뭐? 난 존스 홉킨스 대학교. 난 성악시킬 거야. 뭐야? 맥도날드에서 2002년 월드컵 기념 페퍼로니 피자 버거? 지랄을 한다. 아니, 지랄을 아, 축구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요즘은 뭐 신메뉴 나왔다면은 최다 그냥 뭐 뭐 신호등 치킨이니 뭐니 해가지고 별 아무튼 요즘은 근데 다 어그로야. 어? 어그로 존나 끌지 않아? 뭐? 유튜버랑 똑같아. 썸네일 어그로 존나 끌잖아. 어. 실제로 있는 거야? 페퍼로니 피자 버거라 그러잖아. 어? 2022년 월드컵 기념으로다가. 벌써 나왔어? 이 빵 그 빵 아니지? 아까 롯데리아라 했어.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형 맥도날드? SPC 기업에서 빵 안 받는데. 아 진짜? 맥도날드 좋아했는데 잘 됐다. 제발 저 사진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지구.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었나? 이현복 아저씨 좀 말이 많긴 하더라. 왜? 그 이현복 아저씨가 하던 그 업장 이름이 있는 이 업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현복 아저씨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아. 아들이 했었나 그랬었는데 서비스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점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 아, 어. 아 부산점이 그런 거래. 짬뽕 두 개의 주문이 들어오면 한 세 개 정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볶아갖고 한 개 정도 남겨놓고 두 개를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짬뽕 주문이 들어오면 그 베이스에다가 또 믹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짬뽕이 오히려 맛있어진다고. 만들어놓은 짬뽕 국물 맛이 졸라 올라가고 식감은 떨어진다. 식감도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는... 새로 만든 짬뽕을 섞어서 식감까지 업그레이드한다. 섞어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듯이 그저 족발 육수도 그런 식으로 우린대잖아. 근데 뭐 저거야 먹던 거